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 나는 중국에서 온 국제통상 전공 엄진주라고 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쭉 살다가 온 문화미디어 전공 박서준이라고 해. GLC Distinction Award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 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이 꽤 많은데 상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세요. GLC Distinction Award는 올해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각 과목마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 있다 아니면은 뭔가 이 학생 뜻깊었다 아니면 뭐 협력을 잘했거나 특별한 학생이 있었다면 그 학생 한 명을 선발해서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첫 수상자라고 들었어요. 수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어떠셨나요? 내가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일단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왜냐면 이게 저번 학기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서 어느 날 메일을 봤는데 갑자기 수상하셨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뭘 수상했지? 내가 뭘 했지? 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첫 수상자여가지고 좀 기분이 좋고 또 보면 수상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수상자 대표인 서주랑 같이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나도 사실 똑같이 메일 보자마자 이게 뭐지 싶었어. 처음 보는 상이니까. 그래서 뭐지 하다가 심지어 나는 이제 카톡이 왔어. 며칠 와달라고. 그래서 응? 했지.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이제 대표로 그 대표로 학장님도 뵙고 사진도 찍고 하게 됐는데 받게 될 줄은 진짜 몰랐지. 대표로 갈지도 정말 몰랐어. 방금 언급한 대로 서주 학생은 수상자 대표로 시상식에까지 참가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나는 당연히 대표자라고 하길래 전공마다 대표자가 있나 보다. 누가 받았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갔는데 기다리는 학생 나밖에 없는 거야. 심지어 세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아놨어. 그래서 들어가려면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전화할 때도 저 그 수상자 그거 대표 그거 네 문 혹시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쭈글쭈글하게 들어와서 혼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통 시상식이라고 하면은 막 뭐 있거나 사람들이 있거나 따로 방이 있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행정실 가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오세요 해서 학장님 방으로 들어가서 학장님을 나 처음 뵀어. 그냥 학장님 방에서 앉아서 1대1로 치챗을 10분 하고 상 받고 사진 이렇게 찍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바로 집 갔어. 비대면에서 그런지 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큰 상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상장한 게 파일에 들고 집 갔다 오는 게 많네. 완전 큰 상이지. 몰랐지. 나 수업들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는데 온라인 수업이라 신경 썼던 점 혹은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잠이 계속 온다는 점. 이게 코로나 아니면 캠퍼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뭔가 교수님 말씀도 더 잘 듣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바로바로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상이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마이크를 키고 교수님 이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조금 좀 어려웠고 일단 집중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키는 수업 있고 안 키는 수업 있잖아. 안 키는 수업은 내가 사실 교수님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유튜브도 보고 아예 수업을 그냥 아예 안 듣게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카메라 안 키면.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만약에 대면 수업이 언젠가 된다면 신입생들한테 주고 싶은 조금 팁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은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눈에 띄면 좋다. 근데 대학 와서는 교수님 내 이름을 알면 큰일 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우리 전공 같은 우리 대학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게 좋아. 그래서 팁을 주자면 일단 앞자리에 앉고 교수님 수업을 하고 계시면 진짜 말똥말똥 쳐다보는 게 교수님도 진짜 좋으시고 그럼 교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좋게 봐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지금 비대면으로 사실 어려워 이게. 근데 비대면으로도 그래도 팁을 주자면 리액션을 많이 해야 돼. 약간 교수님 말씀하셨고 약간 이런 거 해줘야 교수님도 수업하실 때 편하시고 사실 그런 거야. 그래.
전공이 다르신데 해당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처음 입학했을 때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국제통상 전공이 좀 제일 오래된 전공이라고 해서 그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제 추후에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전공에 내가 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통상에 조금 관심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고 지금 국제통상 전공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나랑 너무 잘 맞고 공부하는 데 있어도 또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되게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문화미디어 전공인데 사실 내가 17.5학번이라서 들어왔을 때 전공 세 개밖에 없었어. 언어, 문화, 국통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과의 다 장점이 1년 동안 들어보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 수업 들어보고 사실 문화 수업이랑 언어 수업을 좀 많이 들었어. 그게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재수생이다 보니까 한국 문화 잘 모르잖아. 그래서 문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1학년 2학기 때 엄마에서는 문화 미디어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들어보다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문화 미디어는 뭐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전공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전공이 있나요? 딱히 바꾸고 싶은 건 없죠. 나는 지금 나랑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은 국제통상 수업은 아무래도 가장 뭐라 해야 되지? 광범위하잖아. 그 범위가 정치, 뭐 경제, 경영 이러다 보니까 취업이나 이런 쪽에 사실 제일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통상 전공이 내 그 생각으로. 문화미디어 전공은 진짜 창의력과 자기 매력의 자기 개성의 그런 거다 보니까 국제통상 수업을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1학년 때는 나는 복수전공 좀 하고 싶었어. 그랬는데 이제 생각도 할 게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문화미디어 전공이 생각보다 수업이 많더라고. 안 하게 됐는데 사실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복수전공을 할걸 이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나는 일단 후회 없이 국제통상 전공을 다시 택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문화미디어 전공을 복수전공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는 이제 서주랑 반대로 국제통상 전공이 물론 되게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또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반대로 이제는 좀 미디어의 시대이고 또 미디어에서 영상을 다루는 법, 뭐 포토샵을 다루는 법이 이제는 정말 당연한 실력이 돼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그리고 난 좀 미디어에도 살짝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한번 우리 과에 있는 문화미디어를 도전해보자 문화미디어에서 영상 실습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워보자 해서 전공을 이제 부전공을 택했는데 일단 제일로 국제통상 전공을 택한 거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다는 점. 우리 둘 다 서로 전공에 남의 걸 좋아하네. 서로 걸 탐냈네. 그래도